다이어트를 위해 무조건 굶던 시대는 지났다. 음식을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초절식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에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다양한 식이조절법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것은 GI지수가 낮은 음식에 중점을 둔 식이요법이다. GI지수란 혈당지수의 약자로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당분이 유입되기까지의 속도를 수치로 표시한 값이다. 즉 GI지수는 식품의 혈당치가 상승하는 속도인 것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 이를 낮춘다. 인슐린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지만 과다 분비되면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바로 여기에 GI지수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2009년 루마니아의 국립당뇨센터에서 진행한 낮은 혈당지수 식이요법과 신진대사 관련 연구 결과 GI지수가 낮은 음식의 식이요법은 신진대사에 효과적이며 체중 감소, 중성지방 감소, 공복 혈당 및 인슐린 수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GI지수는 수치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빠르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며 낮을수록 반대로 느린 원리이다. 이 원리를 토대로 인슐린의 저항으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당뇨병 환자들에겐 저지수의 음식 섭취를 통해 혈당 수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GI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가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체질을 만들 수 있다. GI지수가 55 이하면 저 GI 식품으로 보는데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바나나, 사과, 단호박, 우유, 미역, 버섯, 땅콩, 현미, 홍차, 녹차, 카레, 고추냉이, 간장, 소금, 식초,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바지락, 마늘 등이 있다. GI지수가 70 이상이면 고 GI 식품으로 보는데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쌀밥, 도넛, 떡, 감자, 우동, 찹쌀, 옥수수, 라면, 팝콘, 베이글, 콘플레이크, 마카로니, 크루아상, 초콜릿, 카라멜, 감자튀김, 쿠키, 벌꿀, 메이플 시럽, 후추, 연유, 수박 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수박의 경우 GI가 72에서 80이나 된다. 그럼 GI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다이어트 시에 피해야 되는 과일인데 과연 그럴까? 수박에는 수분이 많아서 1회 섭취 시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실제로 6g밖에 안 된다. GI 기준으로 수박 50g에는 탄수화물이 2.5g만 들어있다. 수박 섭취의 양이 50g일 때 당의 변화가 72이라면 2.5g일 때는 현실적인 섭취량에 의한 당의 변화는 4가 된다. 실제 수박 한 조각을 먹었을 때 혈당의 변화는 미미한 것이다. 당지수는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이 틀림없다. 탄수화물 함량이 극히 낮은 식품의 경우 당지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식품마다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GL지수이다. 현실적인 섭취량을 나타낸 것이다. 또 당근이 GI지수가 높다는 말과 함께 당근은 점점 국민 왕따가 되고 있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당근의 GI지수는 16분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인터넷 자료들이 잘못된 것이다. 당근의 잘못된 GI지수인 70을 기준으로 해도 당근의 탄수화물 5g을 적용하면 GL지수는 3.5이다. GL지수가 10 미만이면 낮은 편인데 당근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로 먹는 즐거움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백미, 밀가루, 설탕, 면류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모두 흰색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일일이 GI지수가 낮은 음식을 걸러내기 어렵다면 또는 복잡하다면 식탁에서 흰색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살은 뺄 수 있다.